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는 9월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재개를 꿈꾸던 신라젠 주주들은 또다시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할 텐데요. 하지만 거래 재개의 희망조차 찾아보기 힘든 주식도 있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최은희 씨. 제가 이 주식을 3월 10몇일 날 사고요. 3월 21일 날 일주일 만에 이게 거래 정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 저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래 정지를 미리 통보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구나. 2년 전 그녀는 암 보험금으로 나온 4천만 원을 ELK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거래 정지. 결국 주식은 상장 폐지돼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제가 뭐 1년, 2년에 떼돈 번다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다 투자해놓고 나는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 안 찬 거예요, 이 일이. 은희 씨가 투자한 기업 ELK는 삼성, LG 등의 휴대폰 액정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바이오 붐으로 뜨거웠던 2019년. ELK는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와 합작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공시합니다. 국내에 그 바이오 수정이라는 그 분야의 그 좀 유명한 교수가 그 지분을 당시에 지분 인수한다는 그런 계약을 조건을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고 계약금도 15억 넣었다는 당시에 얘기가 분명히 공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 주식은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명한 사람이더라고요. ELK의 최대 주주가 된 고 교수는 암치료 물질인 엑소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 개인 투자자들은 그의 명망을 믿고 ELK 주식을 샀습니다. 실제 이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당시 ELK 대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고 잘 나가던 주식은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짝더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주가가 뛰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주처럼 자기들 간에 뛰어놓고 자기들 주식을 던지는 거죠. 공시를 올리는 거는 정직한 공시를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시들 내용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반문하고 싶어요. 고 교수가 ELK 신 대표에게 준 계약금과 중도금 25억 원도 알고 보니 신 대표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애초부터 사실 이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이 계약이 깨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계약은 최종적으로 체결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끌어들여서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ELK 신 대표와 고 교수를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2020년 사실 8월 정도에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럼 뭐 법리나 이런 게 좀 조사할 게 많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연됐다기보다는 계속 수사 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검찰. 그 사이 담당 검사만 4번 바뀌었습니다. 유명 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고 교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ELK와 손잡게 됐을까? MBC에서 찾아왔는데요. 아주 유명한 회사, 매출 3천억 하는 회사라고 했거든요. 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 진출하고 싶다. 그래서 한 거고요. 대표가 제공한 돈으로 이제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제가 몰랐다고 해서 그
끝날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나도 황당하죠. 부도가 났던 ELK는 현재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 대표를 만나러 간 피해 주주. 출근 중이던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소유 주주 분. 저희 회사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 주주예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아니 들어가시죠. 아니 사장님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주주기 때문에 들어와서 들을 여기가 있어요. 소송을 하셨는데 네. 뭐 소송이가 법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카메라는 끄시고. 대표는 법으로 하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고발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의결까지 그 의결을 이미 했어 2년 전에 벌써. 근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는 고발 건이고 잘못했고 자본시장법 위배라고 분명히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법이 왜 이래요?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건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허위 공시가 의심되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한 기업이 61개. 상장 폐지 사유는 횡령 배임과 회계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범죄 수익금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이런 경제사범의 형량이 높지 않다는 것.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불법으로 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했던 350억 원의 벌금마저 최근 2심에서 10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으셨나요? 대표자나 경영자들은 뭐 감옥에 갔지만 몇 년 살다 나왔고 사실 그 횡령으로 간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실은 다 은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나중에는 여기저기 은닉된 자금으로 호화 생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히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이런 불법 행위에 있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 처벌의 문제에서는 지금의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은 단계라서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적 억제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형이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범죄 수익이 발본 세원되지 않으면 여전히 생태계는 존재할 수 있으니 범죄 수익을 완벽하게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부처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주식 관련 거래액이 무려 2경 3,3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4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견제 시스템 부족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 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투자자 없는 주식 시장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대수첩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 상환, 신용 대출, 주담대,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사이버 도박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나 관련 조직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